60도. 어젯밤에 폭설이 내려서 눈이 많이 쌓였어요. 자, 그럼 눈 쌓인 멋진 경복궁의 설경을 보시겠습니다. 궁은 1395년에 창건한 조선왕조 제일의 법궁입니다. 북으로는 북악산을 기대어 자리 잡았고, 정문인 광화문 앞으로는 지금의 세종로인 육조거리가 펼쳐진 한양의 중심지였습니다. 풍수지리설의 역량으로 지어졌으며 동서남북에 사대문이 있습니다. 고종이 아관파천 후 덕수궁으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경복궁에서 생활하셨습니다. 광화문은 경복궁의 정문입니다. 사대문 중 남문에 해당하고요. 국왕이 행차할 때 이용하셨던 문입니다. 수문장들이 광화문을 잘 지키고 있으시네요. 자, 안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에 외표소가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이곳입니다. 저는 정전인 근정전을 거쳐서 경해루, 사정전, 강령전, 교태전까지 가기로 하겠습니다. 영재교가 보이는데요. 영재교는 경복궁의 금천교입니다. 이곳을 지날 때는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의미도 있다고 하네요. 수문장 행렬이 보이네요. 예전에는 매시 정각에 수문장 교대의식이 있었는데요. 코로나가 창궐한 이래 이렇게 간단하게 행렬만 하고 있답니다. 코로나가 경복궁까지 영향을 미치네요. 날씨가 정말 추워요. 오늘 영하 15도, 목조건 축인 궁궐은 사실 더욱 춥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수문장님들 참 위험이 있으세요. 근정전에 들어왔습니다. 근정전은 경복궁의 정전입니다. 왕의 즉위식이나 또는 국가조례, 외국 사신들의 접견, 또한 왕실의 결혼식 때도 사용했던 건물입니다. 회랑을 걸어보겠습니다. 정 월대의 난간에는 사신과 희귀지신상을 보실 수가 있답니다. 동쪽에는 청룡이 있고요. 남쪽에는 주작이 있습니다. 자, 계단으로 올라가 볼까요? 문 안에는 국왕이 앉으셨던 어좌가 있고요. 어좌 뒤에는 1월 5봉도에 병풍이 있습니다. 또한 천장을 보면 황제를 의미하는 황룡 두 마리가 있는데요. 굉장히 멋있네요. 경복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회로입니다. 눈 쌓인 설경이 더욱 아름답네요. 경회로는 1412년 태종 때 지어졌으며 편애금 세자였던 양녕대군이 썼다고 합니다. 이곳은 외국 사신을 접견하거나 국가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연회를 베푸는 공간으로도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이곳은 사정전입니다. 이곳은 국왕이 매일 아침 조례와 신하들에게 업무 보고를 받았던 곳입니다. 사정전의 뒤편에는 왕과 왕비의 침전이 있는데요. 왕의 침전은 강령전이고 왕비의 침전은 교태전입니다. 교태전은 왕비의 침전으로 왕비가 머무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그림 등으로 화려하게 꾸며놓았습니다. 특히 교태전의 후원인 암사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아미산은 경해로 연못을 팔때 나온 흙으로 만든 인공산입니다. 아미산의 굴뚝은 아름답고 뛰어난 조형미를 보여주고요. 보물 제81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고 아미산 정말 아름답죠? 와, 고드름이 보이네요. 정말 추운가 봐요. 한국의 전통적인 건축과 고드름과 화려한 단청이 멋진 조화를 이루네요. 정말 아름답습니다.